수술을 왜 받아? 운동하고 먹는 거 조절하면 되잖아. 그게 잘 안 된다고. 당신 의지가 문제야. 당신이 겪어봤어? 모르면서 쉽게 말하지 마. 말이 그렇지, 내 몸이 내 맘 같지 않다고. 그렇지만 왜 수술까지 받아? 살쪄서 당뇨 왔다고 수술 받는다는 얘긴 들어보지도 못했고 위험하잖아. 알잖아, 다 해봤다고. 벌써 요요만 몇 번째야. 살찐 게 문제가 아니야. 우리 아빠 봤잖아. 평생 당뇨약 먹고 인슐린 맞고 더 심해지면 신장투석까지 받아야 한다고. 아무리 그래도 수술은 좀 오버 아니니? 내가 잘 알아봤다고. 내가 누구보다 더 신중하게 알아본 게 당연하잖아. 나 혼자면 모르겠는데 나도 당신이랑 우리 아이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이젠 더는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정말 제 얘기랑 똑같아요. 완전히 저도 비만이 왔었고 당뇨도 왔고요. 그리고 고혈압도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3년 전에 대사수술을 받았고 수술 전에 제 모습이에요. 이제는 이렇게 변했어요. 당뇨도 완전히 나았고요. 약도 먹지 않아요. 저도 제 가족을 위해서 수술을 받았고요. 이제는 가족들과 함께 하루하루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 수술을 선택한 저에게 정말 칭찬해주고 싶고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당뇨병은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켜서 수명을 줄이고 또 삶의 질도 크게 떨어뜨린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아실 겁니다. 효과 좋은 치료제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하루하루의 혈당만을 잡아주는 것일 뿐이지 그것만으로는 정상 혈당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운동과 엄격한 식단 관리가 동반되어야지 당화혈색소 6.5 이하라는 치료 목표에 도달할 수 있고 또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당뇨인이라면 모두 느끼는 것이겠지만 이 치료약, 그리고 운동, 식사조절의 3박자를 항상 유지하는 것이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먹을 것이 넘치는 세상에서 막연히 참는다는 것이 보통의 일은 아니고요. 또 최소 주 3회 이상 꾸준히 운동을 한다는 건 역시 직장인이든 또 사업을 하시는 분이든 혹은 주부시든 잠을 줄여서라도 운동을 한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가 아니고서는 수행해내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췌장의 기능은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약물 치료의 효과는 더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당화혈색소 6.5라는 이상적인 치료 목표에 도달해서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경우가 전체 당뇨인의 20%를 넘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수술이 정말 중요합니다. 당뇨 수술의 효과는 약물 치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고 지속적입니다. 진단이 되고 5년이 넘지 않은 2형 당뇨에서는 70% 이상에서 약을 완전히 끊는 관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이 길어질수록 관해율은 떨어질 수 있는데 이런 경우도 어떤 약물 치료보다도 혈당이 잘 조절되기 때문에 합병증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즉, 당뇨 수술은 당뇨병 치료의 판을 바꾸고 있고 또 희망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뇨 수술의 이러한 매력을 잘 알면서도 선뜻 수술을 결정하지 못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수술을 권유받고 치료를 진행하는 수용률이 10%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는 반면에 한국은 아직 1% 수준입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환자 본인의 요소와 또 주변인의 요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환자 본인이 수술을 결정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데에는 평생 적게 먹어야 한다는 잘못된 오해와 그로 인한 자신감 결여가 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죽 같은 유동식만 먹어야 하고 또 식사량이 종이컵 한 개를 채 넘지 못하는 수술 초기의 상황이 계속될 거라는 잘못된 이해 때문에 나는 그렇게 먹고는 못 산다라든지 그렇게 먹고는 사회생활이 어려울 거라는 연상작용이 더해져서 뒷걸음질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 남보다 적은 양이지만 체중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고기도 먹을 수 있고 가족들과 뷔페도 갈 수 있습니다. 물론 과식하던 때와 비교할 수 없지만 일반인의 식사량 70%는 천천히만 드시면 충분히 드실 수 있습니다. 수술 결정을 방해하는 환자 주변인의 영향도 무시는 못합니다. 앞서 애니메이션에 나온 대로 당뇨 수술의 개념을 잘 알지 못하는 가족이나 친구, 또 지인들의 만류 때문에 치료를 주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 본인이 수술을 결정했는지도 물어보지만 가족의 동의를 구했는지도 꼭 물어보고 치료를 결정합니다. 만일 가족이 말리는 상황이라면 한 번 더 같이 와서 설명을 듣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뇨 수술은 시험적인 치료가 아니라 확실히 검증된 것입니다. 더 이상 당뇨의 두려움 때문에 떨지 마시고 전문 의사와 상의해 보십시오. 당뇨 수술은 혈당 조절 때문에 힘들었던 여러분에게 다른 세상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